그 난 처음에 너 봤을 때는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. 아. 사실 나는 처음 봤을 때 너만 봤을 때 되게 마음이 다쳤단 말이야. 첫인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연애를 하는 내내 전전긍긍했어. 하루하루 믿을 수 없고 힘든 시간들이었거든. 그래서 처음에는 너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. 얼굴을 제대로 볼 생각을 못 했어. 그래서 더 뭔가 얘랑은 아닐 거야. 근데 내가 딱 처음 얘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경연할 때 너 모습이었었고 너의 얼굴이나 모습을 천천히 봤는데 사람 자체가 되게 깊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. 그때는 엄청 되게 그때 좀 약간 뭐지? 하는 생각이 강했어. 그때 되게 조금 사실은 좀 끌린다라고 느끼기는 했어요. 내 사람이 돼서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애기처럼 대한다고 얘기했었나? 강아지 키우듯이 날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.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여워해주고 하는 게 그렇게 했는데 상대는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많이 다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더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쫄보네. 그치. 근데 나 되게 쫄봐, 소심하고. 그래서 아 지원이 내가 불편한가? 아니면은 얘가 그냥 나를 궁금해하기만 한 건가? 와서 나랑 데이트를 해보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? 라고 느꼈던 건가?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아직 확정된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그러는 건가?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게 원래와는 좀 다른 선택을 해보자 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관성처럼 또 내가 그냥 같이 웃고 즐기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던 것 같아. 그럼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?